86년과 87년 두 차례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해태와 삼성. 93 한국 시리즈 1차전은 해태가 5대1로 역전승을 거둔 가운데 끝냈습니다. 광주에서 문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불리운 93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저력을 과시한 홈팀 해태의 역전승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오늘 경기는 예상 외의 투수전 속에 토벌과 에러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조계현과 김상엽을 각각 선발로 내세운 양팀은 먼저 삼성이 2회 초 이종두의 우익수합 1루타와 김성현의 빗맞은 안타를 묶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해태는 6회 말까지 삼성 김상엽의 외곽으로 빠지는 슬라이드에 묶여 1안타의 빈 공에 계속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승부처인 7회 말 투아웃 이후 해태는 삼성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대거 넉점을 따내고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노련한 해태는 한대화 김승환이 6회 교체 투입된 삼성 유명선에게 볼넷을 넣자 이순철이 우익수합 안타를 터뜨렸고 볼을 빠뜨린 틈을 타 2점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해태는 정회열, 이건열, 이정범이 본물 같은 연속 안타를 터뜨려 4대1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해태는 8회 초 곧바로 선동열을 투입해 승리 다지기에 들어갔고 8회 말에는 한대화가 한점 홈런을 터뜨려 승리의 수혜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삼성은 한국 시리즈에 약한 징크스를 깨뜨리지 못했고 중반까지 선전한 김상엽의 호투가 아까웠습니다. 또 이종규의 뼈아픈 에러가 겹쳤고 4명의 투수를 경험으로써 앞으로의 투수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은 내일 이곳 광주구장에서 오후 6시 계속됩니다. 광주에서 MBC 뉴스 문진호입니다. 삼성이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해태를 누르고 2승 1무 1패를 기록함으로써 한국 시리즈 우승에 먼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구에서 윤동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리즈 6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던 해태. 그 관록의 해태에게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해태는 광주 경기 2연승의 목표가 무산된 데 이어 이곳 대구 2연전에서도 1승도 못 챙긴 채 당초 목표를 크게 벗어남으로써 남은 경기에서도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보슬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를 보였던 이곳 대구 야구장에서 두 팀은 예상대로 김상엽과 이대진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경기 흐름은 4회 초와 말에서 갈라졌습니다. 4회 초의 해태는 이호선과 이종범의 안타로 두 점을 먼저 뽑아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삼성은 동봉철의 빠른 발과 이순철의 실수로 만든 무사 1, 3루의 득점 기회에서 김성래 희생 플라이와 양준혁의 간만의 안타로 2대2 동점을 만들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성현이 이대진의 초구를 통타해 경기를 단숨에 4대2로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8회 말에 구원 투수 이강철에게 집중 4안타를 폭발시키며 대거 넉점을 추가함으로써 8대2로 크게 앞서며 해태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대구에서 MBC 뉴스 윤동열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야구장 입장권입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 5차전이 벌어진 잠실 야구장 앞은 이 입장권 구입에서부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매표소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매표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채 안 돼 완전 매진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때부터 극성을 빌었던 안표상들의 호객 행위도 여전합니다. 9,000원짜리 지정석이 5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일찌감치 표를 구입했지만 약속이 어긋나 남은 표를 팔던 사람들이 안표상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아예 단속경찰의 입표 아래 남은 표를 정가에 거래하기도 합니다. 입장권 구입을 위한 전쟁터같이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입장권 없이 귀빈석을 차지하려는 얌체족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질서 유지를 책임져야 할 경찰관들의 행태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서울시경 84기동대 소속인 20여 명의 경찰관들이 내부 경비가 불필요한 귀빈석 쪽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관리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퍼붓습니다. 경기장 안의 관람 질서 역시 난장판입니다. 경기장 안으로 우물을 던지는 것도 여전하고 술 취한 한 관중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 관중 보호망에 매달려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심지어는 40대 여인이 관중이 던진 빈병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립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관중석에는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큰 경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야구장의 무질서한 모습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정현입니다.
드라운 끝까지 예측을 풀어했던 올 한국 시리즈.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끝내 해태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7차전은 큰 경기에 강한 해태의 저력과 노련미를 새삼 보여줬습니다. 또 1년생 신인 이종범은 타격과 도루, 수비에서 발군의 기량을 펼쳐 해태 우승의 수훈갑이 됐습니다. 양 팀은 오늘 이강철과 박중식 두 언더핸드 투수를 선발로 내세웠으나 해태는 1회 말 톱타자 이종범의 안타와 도루에 힘입어 한 점을 터치했습니다. 해태는 4회 말에도 실책으로 나간 정회를 이종범이 2루타로 불러들여 2대0으로 앞섰습니다. 해태는 6회 말에도 승리의 쐐기를 박는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경기 승부처는 6회 초로 해태는 무사 1, 2루의 위기에서 전가의 보도 선동료를 또다시 투입, 김성래 등 중심 타선을 무력화시켜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었으며 9회 초 한 점만 허용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삼성은 박중식, 김태한, 이상훈 등 3명의 투수를 동원시키면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도루 저지에 철저하게 무기력했고 해태의 노련미에 뒤졌습니다. 이로써 해태 타이거스는 한국 시리즈 7번 도전에 7번 정승을 차지하는 100%의 믿기 힘든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잠실에서 MBC 뉴스 문진호입니다.